거기 버블이 없으면 그게 버블티가 아니잖아요. 안 버블티예요. 그거는 그건 그냥 티예요. 헬로 타일랜드. 네,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김수현, 서예지, 오정세입니다. 네, 오늘 Yes or Yes 게임 해볼 건데요. 네, 트와이스죠? Okay or not okay 게임.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물론 저도 급하긴 한데, 네, 제 친구도 급한 일이 있나 보죠. 다 사정이 있겠죠.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이니까. 네, 그렇게 급하면 혼자 해결하고 왔습니다. 분명히 저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배려심이 있고 많다들. 거기 버블이 없으면 그게 버블티가 아니잖아요. 안 버블티죠. 그거는 그건 그냥 티예요. 버블에 대해서 그렇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뭐. 어, 그래? 네. 빨대가 이런데? 다시 사면 되니까. 그럼 버블이 나올 때까지 다시 살 거야? 그렇죠. 예, 버블이 있어야 버블티입니다. 버블은 씹어야 버블티죠. 예? 아니요, 하나 더 시키면 되니까. 아, 괜찮다고 할 때는 분명히 괜찮았을 거고, 왔을 때는 배고파졌을 수도 있고. 시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. 나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? 근데 앞에 보니까 또 먹게 되더라고요. 네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개인 소지품을 쓸 정도면 많이 급했나 보다 하고 다시 사면 되니까. 그냥 소지품들은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, 나만의 어떤 의미가 있거나 뭐 내가 어떤 소중하게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그 정도까지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친한 사이들에도 그런 어떤 개인 뭐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선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, 정도까지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소지품은 그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. 나 때는 말이야.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. 어디 그 남의 건물대를 뒤져. 그거는 되게 크게 징계를 받게 될 사유입니다. 남의 물건 한번 건들면 안 돼. 아무 문장을 해도 되는데 자꾸 하면은 안 돼요. 자꾸 하면. 자꾸 하면은 나쁜 사람. 아,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, 듣다 보니까, 그걸로 가더라고. 같이 재밌어지더라고요, 점점. 네. 요즘, 승 씨가 계속 그래가지고, 많이 적응해가지고, 괜찮아요. 네, 오늘, Yes or Yes 게임 해볼 건데요. 예, 트와이스죠? 몰랐어요. 네, 여러분,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셨기를 바라면서,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절대 놓지 마세요.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안녕. 도망치는 거 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. 이게 다 형 때문이라고.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. 그냥 내가 도망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지.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면 도망이 제일 편하거든.